안녕하십니까. 미국 대학 이야기의 앤디쌤 TV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집에만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에 오늘 영상은 조금이라도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학생들에게는 과외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COVID-19 이전에는 80에서 85%의 학생들이 주 1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운동과 학교 클럽 활동까지 합치면 일주일에 약 20시간 이상의 과외활동을 하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COVID-19 중인 현재 10에서 15%의 학생들만이 주 5시간 정도의 봉사활동, 즉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현재 COVID-19로 인해 봉사활동을 포함한 과외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COVID-19는 현재 걱정스럽게도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올 연말이나 만약 최악의 경우 내년 3월 혹은 4월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즉, 현재 우리 학생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COVID-19 때문에 내년까지 과외활동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SAT 테스트 성적이 옵션으로 바뀜으로써 GPA와 과외 활동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 시기에 대학원서에 입력할 내용이 없게 되어 다른 학생과의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학생들은 COVID-19 시기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좀더 적극적으로 과외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대학 지원을 하는 그 많은 학생들 중 상위 10에서 15% 안에 속하는 학생이 될 것입니다. 즉, 스탠드 아웃 되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학생들은 할수 있는 활동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11학년과 10학년이 대학을 지원할 때 많은 대학들이 Supplementary Essay, 즉 추가 혹은 보충 에세이의 토픽으로 COVID-19 때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 내용을 분명히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우리 학생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 에세이 토픽에는 쓸 내용이 없게 되어 대학 지원을 하는 학생들 중에 입학 사정관 눈에 띄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COVID-19 시기에 어떻게 발런티어링, 즉 커뮤니티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OVID-19 이전에 학생이 했던 모든 과외 활동, 즉 커뮤니티 서비스, 운동, 학교 클럽 등을 종이에 적어 봅니다. 그런 후에 이전에 했던 것들 중에 내가 온라인상으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세심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고 만약 없다면 학생 스스로가 직접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전에 했던 활동들 중 온라인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다면 현재 내 주위에 온라인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는지 문의해 봐야 합니다. City Hall, Police Department, Library, Senior Center, Food Bank, Boys and Girls Club 등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학생이 할수 있는 활동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다음 다섯 페이지에 걸쳐 보여드리는 리스트를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이메일 aelforsat@yahoo.com으로 연락 주시면 따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학 이야기의 앤디쌤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